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키패드와 LCD를 사용해서 재미난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패드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으로 앞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에서 사용했던 LCD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패드를 이용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키패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고, 1, 2, 3, 4, 5, 6, 7, 8, 9, 0부터 있고, 여기 별 표시랑 샷 표시가 있고, 키패드도 이제 종류마다 이제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 숫자랑 별표랑 우물정자만 있는 것이 있고, 이와 같이 이제 4x4 옆에 영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누르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정보가 이 여기 핀을 통해서 이제 출력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두이노에서 그 키를 받아서 이제 PC 쪽으로 전달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키패드를 이용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것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키패드를 버튼을 막 누르면은 그것을 통해서 아두이노에서 프로세싱으로 전달을 해주고 프로세싱에서 받은 키를 이렇게 다양하게 좀더 이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재료는 키패드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 회로도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두이노 디지털 핀 쪽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키패드 쪽에서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로 해가지고 왼쪽부터 오른쪽 하나하나 9번부터 2번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꽂아주시면 됩니다. 회로 연결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패드를 사용하려면은 단순히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키패드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설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URL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웹 브라우저에서 URL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키패드 라이브러리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딱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여기 이제 keypad.gb 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제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여신 다음에 저번에 배웠다시피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가져오기에서 add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주시고 다운로드한 zip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 컴퓨터에 키패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바로 프로세싱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 코드에서는 아두이노 쪽에서 기존의 퍼마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해주고 창 크기를 400x400.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얼라인 전에 배웠던 거대로 텍스트 얼라인 명령어를 사용해서 수평, 수직을 모두 중앙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랜덤 시드 명령어와 거기 사이에 세컨드라는 명령어를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창의 배경 색깔을 255 하얀 색깔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드레이트 9600으로 설정해 주었죠. 다음으로 이제 시리얼 이벤트를 사용하는데요. 아두이노 쪽에서도 시리얼 이벤트가 사용하는 것처럼 프로세싱에서도 시리얼 이벤트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쪽에서 프로세싱 쪽으로 무언가를 보내면은 이 시리얼 이벤트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게 되고요. 이제 캐릭터형 변수로 변경을 해 주어서 여기 C라는 캐릭터형 변수에 넣어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 보는 명령어로 볼 수가 있어요. push matrix랑 바로 pop matrix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푸시 매트릭스 여기 설명 좀더 하기 전에 이 푸시 매트릭스랑 팝 매트릭스를 설명하는 이유는 앞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이 글씨를 표시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글씨들을 보면은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 이제 푸시 매트릭스입니다. 푸시 매트릭스란 현재 화면에 매트릭스 정보를 저장하는 명령으로서 매트릭스 정보라고 하면은 현재 화면에 어떤 회전되어 있는 정도나 또는 기준 좌표가 이동되어 있는 정보를 말해요.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와 관련해서 translate라는 명령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push matrix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ranslate라는 명령어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코드에서도 이제 translate라는 명령어가 나오는데 translate라는 명령어는 화면의 기준 좌표를 변경하는 명령어예요. 원래는 프로세싱에서 그림을 그릴 때 기준 좌표가 윈도우의 좌측 상단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translate는 그 기준 좌표를 변경하는 명령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x 좌표, y 좌표 두 가지 인자 값을 받고요. 따라서 만약에 translate 200, 20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창 크기가 400 by 400인데 200, 200이 여기라고 하면은 제가 translate 200 by 200이라고 설정을 해주면은 여기가 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가 0,0이었던 데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이 되고 오히려 400,400이었던 데는 200,2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여기서도 이제 코드에서도 보시다시피 로테이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로테이트라는 명령어는 윈도우를 회전시키는 명령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자값으로 회전각도를 받고요. 좀더 이해하기 편하게 로테이트가 이제 기준 좌표를 기준으로 윈도우를 회전하게 되는 명령어인데요. 이제 translate 우선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200,200으로 설정을 해서 여기가 0,0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로테이트 파이 나누기 2라고 했는데 파이가 전에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180도인데 여기서 나누기 2 했으니까 90도잖아요. 그래서 로테이트 파이 나누기 2를 썼다는 거는 마치 화면을 이와 같이 회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translate랑 rotate라는 명령어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push matrix랑 pop matrix라는 게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시리얼 이벤트에서 이제 매번 호출이 되는데 그 rotate라는 명령어나 translat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그 사용한 게그 계속 그 화면의 기준 좌표를 변경한 정보나 화면의 회전 여부를 변경한 정보가 계속 유지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도 그 변경된 거에서 다시 변경하게 되고, 변경된 거에서 다시 변경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 원하는 그림을 그릴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푸시 매트릭스는 바로 그 원상복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매트릭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보시면은 푸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화면에 매트릭스 정보를 저장하는 명령어이고요. 팝 매트릭스는 앞서 푸시 매트릭스에서 저장했던 매트릭스 정보를 꺼내와서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더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푸시 매트릭스를 이렇게 세번 썼고요. A, B, C. 그러면은 푸시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화면 정보들이 A, B, C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런 다음에 팝 매트릭스라고 한번 호출하면은 저장되어 있던 것 중에서 C가 날아가면서 C에 있던 정보가 현재 매트릭스에 복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막 90도로 회전하고 또 화면의 기준 좌표를 막 바꿔 놓더라도 푸시 매트릭스를 쓰고 팝 매트릭스를 쓰면은 다시 이제 원상 복구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아두이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두이노 코드 쪽에서는 이제 키패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클루드에서 키패드를 사용해 주시고,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키패드 라이브러리 변수를 이제 초기화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값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로우즈 4, 칼스 4, 그 다음에 키즈 여기 캐릭터 배열 변수로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키패드에 있던 거를 왼쪽 첫 번째 행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서 1, 2, 3A, 4, 5, 6, B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컬 핀스라고 적혀 있는 것과 로우 핀스라고 적혀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칼럼 열을 제어하는 핀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신 거고요. 로우 핀스 같은 경우에는 9876 행을 제어하는 핀들의 정보를 여기 입력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키패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제 각핀 번호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4개 핀은 바로 이제 9876은 이제 이 키패드의 행이라고 하죠. 이 행들을 제어하는 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안쪽으로 이동하는 여기 4개 핀, 2, 3, 4, 5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이 4개는 바로 이 키패드의 칼럼 열을 제어하는 핀입니다. 다음으로 루프 쪽에 한번 살펴보면요. 키패드 라이브러리 변수에서 getKey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key라는 여기 캐릭터 변수에다가 그 결과값을 받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키패드에 눌러진 키 값이 여기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키를 if 문 안에서 no키라는 상수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no키는 뭐냐면 이제 키패드 라이브러리에 선언된 상수로 만약 키가 안 눌렸을 때의 상태 값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키가 안 눌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키가 눌렸다면은 시리얼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그키 값을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수를 초기화해 주고요.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키패드의 번호를 이렇게 막 누르면은 화면에 숫자들이 뭐 아무 곳에 찍혀서 회전되고 또 다양한 색깔의 값들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랜덤을 쓰기 때문에 회전되는 각도도 난수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글자들이 표시되는 위치도 우리가 난수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LCD를 이용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키패드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프로세싱에서 글자를 표시해 주는 것을 해보았잖아요. 이번에는 그 반대로 프로세싱에서 글자들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글자를 선택을 하면은 LCD에 표시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LCD와 LCD에 연결할 때 필요한 1kΩ 저항이 필요하고요. 회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아두이노 때 LCD를 했던 것처럼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핀들과 이제 그라운드와 5V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된 대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연결을 해두었는데요. 좀 약간 좀 연결하기가 힘드실 텐데 여기 보셨던 것처럼 5V와 그라운드를 먼저 여기 수평선 쪽에다가 연결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화면에 표시된 대로 디지털 핀과 그라운드 그리고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세싱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와 같이 지금도 퍼마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화면에 이제 글자들을 표시해 줄 건데 그 글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미리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트링 배열로 path라고 이제 선언을 해 놓았고 A부터 G까지, 0부터 9까지, 그리고 쉼표, 느낌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로하고 C, 가로하고 S라고 표시한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C를 누르면은 화면에 이제 LCD에 글이 지워지고 또 S를 누르면은 이제 스페이스처럼 공백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셋업 쪽에 보시면 사이즈, 윈도우의 크기를 400 by 400으로 설정을 했고요.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탑. 그래서 수평 정렬은 왼쪽으로, 그다음에 수직 정렬은 가장 상단으로.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를 20픽셀로 선언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앞부분에서 사용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화면에 배경을 매번 이제 검은색으로 색칠하도록 해놓았고요. 카운터라는 변수를 하나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글자에 있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두었고요. 여기서 보면 이중 포문을 사용했는데, 이중 반복문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행에 해당하는 만큼 반복되도록 이제 글자를, 지금 글자가 지금 네 줄로 되어 있죠? 이제 글자 행수만큼 반복되도록 이제 i라는 카운터를 통해서 4번 반복하도록 해놨고 글자 열에 해당되는 만큼 j라는 카운터를 통해서 10번 반복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마우스 x좌표 그리고 현재 마우스 y좌표가 각각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 네모칸이겠죠? 각각 어떤 네모칸 안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네모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네모칸, 바로 이제 어떤 글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if문 안에서 확인하는 것을 딱 선언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j 곱하기 40, j 플러스 1 곱하기 40 이렇게 표시한 거는 글자와 글자 간의 그 옆에 좌우 사이 간격이 40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이에 x좌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에는 i 곱하기 100, i 플러스 1 곱하기 100 이렇게 표시했듯이 행이 4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창 크기가 400일 때 나누기 4, 그래서 각 행은 100이고 그래서 그 100 사이에 마우스 y좌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딱 이제 지정된 글자, 지정된 사각형 안에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00255 바로 이제 fill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서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설정하도록 해두었고요. 만약에 그런데 또그 상태에서 그 글자 위치에 있는데 또 마우스를 누르고 있었더라면은 이제 글자가 빨간색으로 변하도록. 이거는 이제 실제 실행해 보도록 확인해 실행해서 했을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글자에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기존처럼 이제 그 글자 색이 하얀색으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에 이제 각 글자에 해당되는 path 여기 앞에 봤던 글자에 해당되는 배열이죠. 이 배열에서 그 값을 이제 불러와서 해당되는 위치에 적어주도록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선언을 해주었고요. 이 이중 반복문 안에서 이제 반복이 될 때마다 매번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또 이제 마우스 프레스라는 이벤트를 또 사용을 했는데 앞서 했던 거랑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해당되는 글자 안에서 해당되는 특정 글자 안에서 마우스가 눌렸다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여기 path 배열에서 그 해당되는 글자를 갖고 오고요. 여기 보시면 처음 보는 이제 메서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replace라는 메서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 string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로 이제 replac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replace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한글에서 바꾸기라는 기능처럼 이제 특정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꿔주는 명령어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로 C라는 거를 이제 하이픈 기호로 바꿔라 라고 선언을 해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 S라는 기호를 스페이스 기호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앞에서 MSG에 할당된 글자에서 이 글자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이 변경된 글자 중에서 또 S라는, 가로 S라는 글자를 스페이스로 바꿔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변경된 글자가 이렇게 MSG에 다시 선언이 되면은 여기서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다시 아두이노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아두이노 코드를 살펴보시면요, 기존에 그 LC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서도 이제 POS라고 이제 선언을 해둔 거는 글자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이제 선언을 해둔 변수고요. 여기서 루프 안에서 만약에 시리얼 어베일러블 해서 시리얼 반대쪽에 이제 PC 쪽에서 뭔가 시리얼 통신으로 데이터가 날라오면은 이제 거기서 캐릭터를 이제 이쪽에 캐릭터형 변수에다가 담고 그 변수가 하이픈 기호인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하이픈 기호라면은 LCD에 있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위치 정보를 0으로 바꾸고 LCD의 현재 커서 정보를 0,0으로 바꾼 다음에 만약 아니라면은 그냥 LCD.write 한 다음에 그 캐릭터를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찍어줬으니까는 위치 값도 변하겠죠? POS라는 변수를 1 증가시키고 여기서 보시면은 POS가 16과 동일한지 확인을 하는데, 이 16과 동일한지 확인을 하는 이유는 LCD가 열이 16이고 행이 2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위치값이 16으로 되어 있으면은 줄바꿈을 해줘서 두 번째에 첫 번째 열부터 이제 글자가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써지도록 해주려고 이렇게 설정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코드가 작성이 되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열고 실행을 해주시면 화면에 검은색 배경에 글자가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 코드를 다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드로우 쪽에서 만약에 특정 글자 쪽에 이제 마우스가 있으면은 파란색으로 글자가 표시가 되고, 만약에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눌렀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LCD 쪽에 이제 Q라고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라고 찍히죠? 그렇지, 5가 아니라 0이네요. 그래서 WMM 이렇게 찍다가 글자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줄이 바꿔지죠? 이렇게 있다가 스페이스를 해서 또 이제 중간에 공백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눌렀을 때 이렇게 글자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패드를 이용해서 프로세싱 쪽에다가 키를 그려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키가 LCD에 그려지도록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거는 이제 키패드를 눌렀을 때 프로세싱에서 그려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키가 눌렀을 때 이벤트를 먼저 딱 지정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1번을 누르면은 뭐 말소리가 나온다거나 뭐 5번을 누르면은 뭐 화면에서 막 폭죽이 터진다거나 재미난 이벤트가 실행되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다마고찌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키우는 애완동물 프로그램 장난감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같이 화면에 캐릭터를 그려주시고 그 캐릭터들이 뭐 감정이나 말을 표시하고 싶을 때 단순히 컴퓨터에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LCD에 자신이 원하는 감정이나 말을 표시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